저희 군산의 한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군산이고요. 군산에 오면은 유명한 맛집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6, 7년 전에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군산에 오면 꼭 사람들이 들렀다 가는 그 맛집에 왔습니다. 항상 군산에 오면은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어쨌든 보시는 이 집입니다. 군산에도 되게 유명한 집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 7년 전에 와봤을 때보다는 조금 가게가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 살짝, 많이는 아니고 분위기가 살짝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이 장미칼국수는 군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여기가 본점이고요. 또 직영점으로 하나 또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왔을 때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이 본점이 훨씬 맛있습니다. 직영점은 이제 굉장히 큽니다. 프랜차이즈점처럼 굉장히 크고 뭐 다 똑같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느낀 제 입맛에는 본점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오늘도 본점에 지금 한 6, 7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뭐 다른 메뉴도 있는데 보통 딱 제일 많이 먹는 메뉴가 돌솥 비빔밥하고 그다음에 칼국수, 그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합니다. 여기는 이제 겉절이식의 김치를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무김치랑 겉절이식 김치, 그다음에 고추가 이제 매운 고추는 아닌 것 같아요. 큰 고추 잘라놓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초장은 아니고 그냥 고추장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멜젓인 것 같은데요. 맛있네요. 많이 짜지 않고 짭조름하게 좋네요. 그리고 콩나물국, 차가운 거겠죠? 네, 차가운 냉콩나물국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이 김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이 겉절이식으로 한 김치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칼칼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지 않고, 물론 잘라 먹으라고 집게하고 가위를 주긴 하는데, 잘라 먹으면 이 겉절이식 김치는 맛이 반감합니다. 이렇게 길게 쭉쭉 찢어 먹는 게 좋아서, 좀 성가시지만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희생을 하면 그래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줄거리부터 이파리까지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맛있는 겁니다. 손가락만 빨았을 뿐인데도 칼칼하고 맛있습니다. 김치를 따로 포장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따로 팝니다. 이 멜젓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7년 전에 왔을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바로 밥 생각이 납니다. 김치가 맛있죠, 여기는? 겉절이 김치가. 오늘 한 건 아니고요. 어저께쯤에 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생맛은 아닌데 꽤 매콤해서 아마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무슨 김치가 이렇게 매워? 하고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칼국수를 먼저 먹어야 되겠죠? 계란 지단이 무슨 솜털처럼 해놨습니다. 이렇게 얇게 할 수가 있나요? 와, 엄청난데요? 다대기가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바지락.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김가루, 참깨, 파. 일단 섞어보겠습니다. 섞지 말까요? 섞지 말고 안 섞은 쪽 국물을 먼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바지락하고 멸치 베이스입니다. 엄청나게 깊은 맛은 아니고 굉장히 개운하면서도 깔끔한 맛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섞어서 먹어볼까요? 다대기 이거 싫어하고 빨간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주문할 때 다대기 빼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대기를 이제 섞었으니까 국물맛이 좀 달라졌겠죠? 살짝 짭조름해지고 매콤한 맛은 없습니다. 얼큰한 칼국수는 아니거든요. 면발이 약간 칼국수처럼 이렇게 납작한 면이 아니라 약간 우동 비슷한 면이죠.
엄청 뜨겁습니다. 잘 섞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면이 약간 우동면 비슷해서 국물이랑 면이랑 좀 따로 노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 집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칼국수 맛집이라기보다는 입집 겉절이 맛집인 것 같아요. 얘가 다 합니다. 열일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빔밥. 비빔밥 이제 계란 노른자 올라가 있고요. 이제 비빔장. 다음에 이건 뭔가요? 무채인가요? 무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주 신기할 정도로 얇은 계란지단. 그다음에 버섯 볶은 거. 그다음에 소고기 볶은 거. 그다음에 상추. 콩나물도 있고요. 이쪽에는 시금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예전에 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 비빔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아 물론 칼국수도 좋은데 비빔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 비빔밥 맛이 예전에 기억에 아주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맛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어봐야 되겠죠. 그 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룽지 보이시죠? 여기도 맛있어요. 비벼서 먹으면 그냥도 맛있고 비비는데도 사람들 성격 나옵니다. 꼼꼼하게 하얀 거 전혀 안 보이게 잘 비비는 사람 있고 그냥 적당히 비벼서 그냥 어차피 입에 넣으면 다 똑같은데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전자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꼼꼼하게 다 비비고 나서 먹습니다. 자 이제 비벼진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고추장 비빔 소스가 너무 달거나 맵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무 과하지 않다는 건죠. 그게 괜찮고요. 누룽지가 있었잖아요. 중간중간 누룽지가 또 씹히는 맛이 또 일품입니다. 별미예요. 다진 소고기를 넣어주셨군요. 그 맛도 풍부하게 납니다. 좋습니다. 옛날 맛이 나네요. 다시 칼국수는 먹어야 되겠죠? 밥은 안 뿌리지만 칼국수는 뿌니까 다행이다. 두 음식 다 변했을까봐 걱정했는데 둘 다 변하지 않고 옛날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맛을 다시 느끼면서 열심히 먹어봐야 되겠죠?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그 사장이 그래서 계속 굶고 지금 오후에 첫 끼로 밥을 먹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싹 잘 먹어요. 오늘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칼국수는요 호불호가 쏙 갈릴 수도 있어요. 그 일단은 깔끔하고 개운한 맛입니다. 그리고 간도 일반 소금 같은 걸로 간을한 게 아니라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새우젓 특유의 맛이 납니다. 그리고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데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칼국수는 원래 납작한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텁텁한 끼가 좀 있죠. 물론 이제 텁텁한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칼국수집은 그 밀가루 가루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데치듯이 해갖고 뭐 얹어갖고 찬물에 헹궈갖고 다시 익히는 집도 있는데요. 거기서도 호불호는 갈립니다. 그 텁텁함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칼국수는 그 맛에 먹는 거예요. 아니 뭐 어쨌든 그거는 선택의 몫이고요. 여기는 근데 면 자체가 우동면 비슷한 거라갖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국물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국물하고 면하고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 대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다. 깔끔한 맛이다. 국물이 뿌옇거나 텁텁하지 않다.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비빔밥은 맛있었습니다. 흠이 있었으면 장을, 그러니까 제가 따로 넣은 게 아니라 미리 여기서 비빔장을 넣어줬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덜고 먹을 수도 있었는데 주신 대로 비볐더니 조금은 비빔장이 많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조금 아쉬웠고, 또 하나는 원래 비빔밥은 재료가 많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맛있거든요. 근데 재료가 뭐 고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빠졌던 거. 비빔밥은 고사리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싫어서 골라내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가짓수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있었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유명한 집은 유명한 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군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칼국수와 돌솥 비빔밥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맛있습니다. 맛있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씩만 단점을 그냥 집어낸 것 뿐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6, 7년 만에 와갖고 맛있게 싹싹 잘 먹고, 조금 남았네요. 김치 맛있는데 남기면 안 되죠. 멸치, 바지락, 그 다음에 새우젓. 그렇게로 기본 베이스에서 국물을 맛을 낸 것 같습니다. 군산에 오면은 꼭 들려야 된다는 그 유명한 칼국수집. 오늘 와서 맛있게 먹고 갑니다. 칼국수 돌솥 비빔밥 맛집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